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화요일 KBC 뉴스 구성공입니다. 오늘 시카고와 일부 서버부에서 시장과 재무관, 시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됐습니다. 26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된 오늘 투표는 일부 투표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옵티컬 스캔 방식과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인 유권자들도 해당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으며 일부 한인들은 영어로 된 투표 기계의 순서를 이해하지 못해 한국어 핫라인에 문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각 후보들은 당선을 위해서는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획득해야 하며 만약 과반수 득표에 실패할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이 오는 4월 17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한편 이 시간 현재 최종 개표 결과가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데일리 시카고 시장의 6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내 일부 시의원 사무실에서도 몇몇 한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집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미TV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황진이의 춤사위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평소 드라마를 즐겨보던 타인종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양반과 상놈, 남녀 유별, 베개 문화, 손짓과 표정, 머리 위로 층층이 떠올린 머리는 물론 저고리에 달려있는 놀이기에서도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제 여성회가 주관한 여성지위 변천사에 대한 워크숍은 200명이 몰리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드라마 속 황진이 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40여 명의 타인종의 자리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한미TV가 방영하는 역사 드라마 애청자로 드라마를 통해 배우는 한국이 매우 흥미롭다고 말합니다. At least with Western history docudramas, I can pretty well tell because I'm well versed on Western history, but I'm pretty ignorant on Eastern history. And this is an effort to find out. Just everyday life in Korea and the arts and the music, just everything about Korea, I guess, yeah. 참석자들은 주류 사회의 한국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 공연들이 기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문화진흥공단의 해외 공연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미주 한인 사회에서 자체적인 공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주인 의식이라는 걸 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를 들어서 극장에 가서 공연을 보더라도 이제 티켓도 좀 구입을 해서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해서 미주류 사회 사람들도 함께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가 그런 작은 일서부터 시작한다면 조금 더 짧게 시간은 좀 짧게 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걸 또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면 참 그야말로 요가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파퓰러화 될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지 않은 공연 기획자들이 시카고 한인사회는 문화 공연이 성공하기 힘든 도시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입견을 바꾸기 위해 문화 공연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인 정치인들이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임용근 오리건주 하원 의원과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활약하는 한인 정치인들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칭 해외정치협의회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제1차 해외한인정치 지도자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캘리포니아 얼바인의 강석희, 최석호 시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만 약 400여 명의 선출 임명직 한인정치인들이 활동 중이며 중국의 10여 명, 러시아의 5명, 캐나다의 3명 등이 정계에 포진해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협의회를 통해 자신들이 거주하는 나라에 봉사 공헌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조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찾는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한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민감한 시기인 것을 감안해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고 남북한 화해를 위해 차기 대회는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1월 전국의 기존 주택 판매량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1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증가한 연율 646만 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가 2005년 1월 3.3% 증가한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것입니다. 부문별 판매 현황을 보면 단독주택 판매가 12월보다 3.5% 늘어난 반면 콘도 판매는 0.1%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부가 5.6%, 시카고를 비롯한 중서부는 4.8% 판매가 늘었고 북동부 지역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량은 늘어난 반면 판매 중간값은 떨어져 전월보다 3.1% 낮아진 21만 6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5년 만에 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 부동산 경기가 올 들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1년 전보다 판매량이 낮고 가격도 떨어진 상황이라며 낙관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주말 일리노이 대학 얼바나 샴페인 캠퍼스에서 설날 맞이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한인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설맞이 행사장에는 수백여 명의 젊은이들의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열정이 함께했던 현장 김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공연자들에 대한 호응은 인기 가수 비가 부럽지 않습니다. 무대에 선 공연자는 자신 안의 끼를 선보이는 짜릿함에 미소가 번지고 관객들은 무대에 선 친구의 색다른 모습에 환호합니다. 무대 나가면 정말 제가 최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열심히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지난 주말 일리노이 대학의 얼바나 샴페인 캠퍼스에서 설날 맞이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한인 학생의 주최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설맞이 연례 콘서트로 명절을 기념하고 끼 있는 한인 학생들에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3회로 아직은 서툴고 틀이 잡히지 않은 행사지만 참가자들은 매년 늘어만 갑니다. 올해는 공연에 참가하기 위해 미시간에서 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가수 못지않은 노래와 춤 실력은 기본, 피아노와 기타 연주, 밴드 연주 등을 통해 젊은이들의 열정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선보였습니다. 한인 학생회는 인종별로는 가장 많은 1,800여 명의 한인 학생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매년 추석 행사, 축구대회, 볼링대회, 설날 행사 등 한인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 설명회를 오기 때문에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설명회를 통해서 한국 기업하고 연결돼서 나중에 공부가 끝나고 한국에 들어가서 취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숫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무대 위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학생들의 열정으로 한인들의 유학 생활이 보다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KBS 뉴스 김주연입니다. 탈레반의 자살폭탄 테러로 한국군 장병 가운데는 처음으로 육군 다산부대 윤장호 병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이 큰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망한 윤 병장이 딕 체니 부통령에 대한 표적 공격에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레반의 이번 자살폭탄 공격으로 윤 병장과 미군 2명 등 총 23명의 군인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표적이 된 체니 부통령과 스티브 카페스 CIA 부국장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폭탄 공격을 받은 미군 바그람 기지는 미군 5,100명, 한국군 등 다국적 군인 4,000명이 주둔하는 아프가니스탄 내 가장 큰 미군 기지입니다. 폭발 후 미군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체니 부통령을 겨냥한 공격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탈레반 측은 즉시 체니 부통령이 공격 대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한 윤장호 병장은 인디애나 대학원에 재학 중 11년 만에 귀국해 군에 입대했다. 이번 폭탄 테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 앰뷸런스 이용료는 베이식이 $325, 긴급 상황에 이용되는 어드밴스드급이 $400이고 각각 마일당 $8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앰뷸런스 이용료 납부율이 전체 10%에 그치면서 이용료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최근 앰뷸런스 이용료 수납을 독려하는 업체를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료를 $800에서 $1,200까지 인상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정부 관계자는 당장 요금 인상이 확정되진 않겠지만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지난 1980년대부터 앰뷸런스 이용 요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요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긴급한 상황에 이용하는 앰뷸런스 요금이 인상된다면 부담은 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며 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5일째 연속 상승하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역 가스비도 덩달아 치솟아 보통 휘발유가 갤런당 2달러 40센트에서 50센트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란 핵 문제 등 국제사회의 불안 요소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석유 재고량 감소가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제 배럴당 $0.25 오른 뉴욕 상업거래소의 텍사스산 원유는 오늘도 $0.07 추가 상승해 배럴당 $61.4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5일간 이어진 연속 상승으로 4.4% 값이 오른 것입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난방철이 끝나가면서 앞으로 미국의 휘발유 재고량이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로 예정된 에너지부의 석유 재고량도 전주보다 줄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영국 런던 북해산 브렌트유도 어제보다 $0.1 올라 배럴당 $61.4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성향이 점차 생계형에서 투자 또는 투기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 투자 성향이 가장 높은 토지 소유는 2년 전에 비해 50%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KBS LA 윤범수 기자입니다. 한인들은 과연 어떤 부동산 구입을 가장 선호할까? 2006년 LA 카운티 내 김시성을 표본으로 산출한 통계를 보면 주거용 부동산은 총 32,577동으로 2년 전 28,417동에서 15%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한인 인구 증가율이 연 3%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집을 두 채 이상 구입하는 투자 성향이 목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인들이 주택을 가장 많이 구입을 하고 있고 다음에는 토지, 또 그 다음에는 사무실을 주로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투자 혹은 투기 성향이 가장 높은 부동산은 토지. 2006년 한인 토지 소유주는 2,922명, 면적은 16,872에이커로 2년 전에 비해 소유주는 27.5%, 면적은 무려 56%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들 토지 소유주 중 상당수는 개발 불가능 지역이나 건축을 위한 필요 면적 이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 사놓고 보자는 투기 심리가 토지 구입을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토지에 있어서는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적정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적정 면적을 무시하고 무조건 가격만 가지고 혹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무용 부동산의 경우 업종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식품상가 생산업, 주차장과 창고업은 늘어났지만 숙박업과 주유소는 하락세인 것으로 드러나 한인들의 기존 인기 업종 선호도에 변화가 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이 지난 2006년 발간했던 법률 소책자에 이어 증보판을 발간했습니다. 증보판에는 자동차 사고, 폭력, 이혼, 마약, 성범죄, 상거래 등 기존 항목의 내용이 보완됐으며 이 밖에 교통 티켓과 음주운전, 도박, 미성년 보호법 등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책자는 총영사관 민원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얼 아스코에서 아이패스를 사려면 $2.9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일리노이 톨웨이 위원회는 현재 아이패스를 판매하고 있는 주얼 오스코가 소비자들에게 별도의 수수료 $2.9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이패스 서비스 센터나 다우너스 그로브에 위치한 본부를 직접 방문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연방우정국관리위원회가 26일 우표값을 현재의 39센트에서 2센트 올리는 인상안을 건의했습니다. 인상안의 결정 권한은 연방우정국 이사회가 가지고 있으며 만약 이사회에서 인상안을 승인하면 60일 내에 우표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우정국은 이번 인상안과는 별도로 우표값의 인상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영구우표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균 소득세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100가량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국세청은 지난 16일까지 접수된 소득신고를 분석한 결과 평균 소득세 환급은 $2,733였으며 소득세 환급을 받은 납세자도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소득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와 거의 변동 없이 0.1원 오르면서 매매 기준율 938.8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9.6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8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22.38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5.22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 증시의 폭락 영향으로 다우지수를 비롯한 3대 지수가 일제히 3% 이상 하락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하락을 시작으로 한동안 주식시장이 조정기를 거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416.02포인트 급락해 12,216.2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96.66포인트 하락해 2,407.86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50.33포인트 떨어져 1,399.04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구름이 짙게 끼면서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를 기록했고 남서풍이 시간당 평균 10마일 속도로 불면서 체감 온도는 24도를 기록했습니다. 밤까지 시카고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28일 수요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후 들면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가 예보됐습니다. 3월 1일 목요일 비가 내리고 대기가 불안정해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3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2일 금요일엔 낮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3도, 밤 최저 2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0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5시 39분입니다. 이상으로 2월 27일 화요일 KBC 뉴스 930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